현재 여기는 말랑의 제 숙소 침대입니다. 어제 뭔가를 잘못 먹었는지 지금 장염처럼 계속 배가 욱신욱신 아픕니다. 내일 자카르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겠지. 오늘은 컨디션을 회복을 해서 드디어 이제 인도네시아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로 이동을 합니다. 티켓을 이거 오프라인 종이로 뽑아야 되는구나. 어, 드림아카스 브라더. 넘버 5. 드림아카스. 스무가 까무사하. Thank you. 2등급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클래스고 오늘 소요 시간은 약 13시간, 13시간 정도. 하면은 새벽 1시. 아, Hello. 이게 2등급 클래스 기차입니다. 제자리는 여기네요. 13D. 주의사항. 뱀, 두리안 들고 들어오면 안 되고 플러그도 있습니다. 봉다리가 있거든요. 이게 토주머니가 아닌가. 오, 화장실이죠. 오, 화장실이 약간 비행기처럼 돼 있습니다. 도시락을 사는구나. 시세는 약 한 40K. Can I order this one? Nasi Bogana. Oh. It's Nasi Bogana sold out. Sold out? Yeah. Can I see this one? Not fried rice, huh? No, not fried rice. Is it chicken? Chicken? Tofu. Tofu, okay, this one. Yeah. 두부 요리. 안에 당면이 들어가서 엄청 맛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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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걱정됩니다. 배 앞에 있지. 도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체크인이 못하잖아. 난처해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Yes. Can you hear me? Yeah. Today I gonna stay. Yeah. They don't check my message. So, hotel. What number hotel? Yeah. Number hotel? 오케이, 역사 밖으로 나갑니다. 살람 아람. 20. Okay, let's go. 말도 안 되게 부르면은 깎아냈는데 3km 20 적당합니다. 순조로. 기사에 너무 찾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 같이 와가지고 찾아주고 계십니다. 나 다들 하이 있네. 한 번씩 잘랐네. 다른 강의도요. 드림아카시. 서안 쪽인 것 같은데.
아 열리는구나. 열리는구나. 아 민망하네. Hello. Let's check in, Maya.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체크인을 합니다. 와 나는 새벽에 혹시나 고생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1박에 약 18,000원에 결제를 했고 18,000원 플러스 한번 봅시다. 오 의자 테이블 있고 오케이 에어컨도 있고 오케이 드리마카시 차마차마 드리마카시 땡큐. 아까 고시원 디자인 얘기긴 한데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욕실도 자카르타에 잘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자고 다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네, 여러분 현재 저는 지금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이고요. 여기 수도 자카르타는 서울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80만 명이고 인구 밀집도가 서울처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카르타가 10년 뒤에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카르타 인구의 물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다 쓰거든요. 근데 그 지하수를 뽑아다 쓰는 양을 집안이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자카르타 여행을 중산층과 후역을 한번 여행해보도록 합니다. 기사님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숙소에서 동네까지 가려면 안녕하세요 약간 1시간 가량 가야 됩니다. 우선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마카시. 여성분. 드리마카시. 여기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랑 다르게 여자들이 외부 경제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환승해야 됩니다. 네, 여기 아닌가? Excuse me. How to go to the station? Over there. 드리마카시. 오케이 여기인 것 같은데 I want to go Duri. 아 here 드리마카시. Where is the place to go Duri? One yeah. Telephone number one yeah. 어, 잘 돼 있죠. 야 인도네시아 정글에 있다가 이게 대도시 보니까 엄청 신기하네요. Excuse me, let's go to Duri station. Duri?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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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t's going to do it. Ah, Duri. Thanks. Okay. 도리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 더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산층 도시로 알려져 있는 팡게랑 저기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I'm from Korea. Where are you here? For travel. Yes. 팡게랑? 팡게랑 좋지. Ah, you are going to 팡게랑 as well. What kind of place do you want to? 팡게랑. I heard Pangerang is like middle class of Jakarta people, alright? Huh? What? Like middle class. Many factory in there. Industry. Industry. Ah, industry. Industry. Ah, industry. Yeah, yeah, yeah. Ah, yeah. So, middle and... Pangerang is not Jakarta, for sure. Pangerang is not Jakarta? Jakarta is... Pangerang is beside Jakarta. Beside of Jakarta? Beside of Jakarta. Mm. Where do you come from? I'm from Korea. You live in Jakarta, yeah? No. Krawang. Krawang.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드리마카시.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자카르타 근교 위성 도시로 가는 거구나. 아, 친구 가톨릭 친구인데 그 영화 검은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 Why? Thank you. Enjoy. Yes. You want help? Can I check? Okay. 드리마카시. 한계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엄청난 수의 스쿠터들입니다. 와. 점심시간이거든요. 이 동네에서 구글 리뷰를 약 6,000개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발견했습니다. 가는 길에 둘러보면서 음식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을 나오면은 입구에는 대중교통 마을버스 같은 게 모입니다. 다 마을버스입니다. 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From Korea. Korea. 아. Wow. It's from Ria Busana. La Busana. Ria Busana. Ria Busana. 아, Ria Busana.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Ria Busana. 여기는 전자상가네, 전자상가.
맞은편에는 가구 상가, 여기도 뭐 냉장고 전기 상가, 저 앞에는 모스크도 보입니다. 와, 규모가 대단합니다. 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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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rabbit. How much is one rabbit? 아, 300. 두 마리에 yeah. 300. Yeah. Two rabbits. 300. 아, 오케이. 무거이, 무거이, 무거이.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야, 드림아카시. 이제 옷가게인데 가격 한번 볼까요? 한 장에 15입니다, 15. 반팔 티셔츠 하나에 20. 와, 저렴하네. 저런 티셔츠도 20. 여성분들 있는 원피스가 한 평균 한 100이라 보면 되겠네. 제일 비싼 게 한 200 정도 하고요. 전 세계 인구 4위 국가답게 애기들 옷이 정말 많습니다. 아, 진짜 이게 애기들 옷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를 한국에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40, 50, 조금 큰 아이들 잠옷 같은 경우도 40. 탱게랑 마을에 상권에 진입을 합니다. 와, 여기는 이제 시장 같은데 여기 일본 라멘집도 보이고요. 한국 가게가 있습니다. 코리안 바베큐. 여기 보면은 재팬 퓨전 돈부리. 한식, 일식 가게들이 종종 보이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글 리뷰 6,600개에 해당되는 좀 인도네시아 레스토랑입니다. 평일인데 손님 진짜 많다. 어느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까? Yes, this is gourmet. And one avocado. 아보카도 주스에다가 초코 시럽을 뿌려주는 건 처음이에요. 어, 괜찮네. 아보카도랑 초코 시럽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 생선이었구나, 그게. 생선, 갈릭 라이스, 그리고 야채. 쌈발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인도네시아는 이 쌈발 소스가, 이 매운 소스가 집집마다 김치 어느 집 맛있냐 약간 이런 자존심처럼 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밥위에 쌈발 소스 올려서. 방된장이랑 열무 넣어가지고 비벼 먹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감성이야. 와, 매우 맵거든. 와, 매력적이네. 다음은 생선 요리입니다. 간장 베이스 맛이 나면서 약간 장어처럼 생선이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와. 그리고 소스가 생선의 비늘에 오묘하게 스며들어가지고 와, 식감부터 향, 맛까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다. 원래 달달한 양념을 쓰는 메뉴는 조금 먹다 보면 금방 물리기 마련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택스까지 포함해서 83 나왔습니다. 배도 좀 부르고 해서 이 마을에 이제 강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그 산책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로 들어왔습니다. 1층 집들이 많네요. 공무원 분이신가 보다. 여긴 공사 중인 집이네. 야, 옛날 한국 주택가 같은 느낌이다. 와, 차들이 많네. 패스 패스 패스. 오야. 헤이. 오케이. 여긴 집이 엄청 크다. 집이 으리으리하다, 그죠? 옛날 한국 분위기 똑같다, 그죠? 파노. 감자 파네, 감자. 할로. 사람 사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할로. 이 지붕이 기와집 형태로 되어 있어서 더 한국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할로. 이렇게 이쪽이 강으로 가는 길 같은데. 그리고 해피 웨딩. 웨딩. For wedding, 하? Huh? Yeah. 이걸 다 꽂아가지고 스티로폼이네. 스티로폼 앤 바나나 립, 하? 와, 이래 아는 이런 분위기구나. 노동요네, 노동요. 드리마카시. 아, 할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orea. Yeah, from Korea. 야, 우리나라 화환처럼 화환이랑 똑같네. Nice. Terima kasih. Yeah. Can I go out of here? Yeah. Yes. Terima kasih. Flying deck, 산책로라고 하는데 강을 끼고 걸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카르타의 강입니다. 뭐야, 공사 중이네. 신기한 형태 낚시다. 저렇게 싹 끌고 올리는갑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는 걸로 합시다.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23K 정도 하는구나. 오케이. 최경 재패니스 브루가 있네. Japanese brew, one of using coffee and ice cube. Lintong honey. Lintong honey. Yes. Oh. 컵을 미리 데펴가지고 저렇게 딱 세팅을 해주십니다. 다음에 커피를 이쪽에. 와, 꿀맛이 난다. 맛이 둥글둥글하고 꿀맛이 난다. 맛있네. 이제 노을이 지려고 하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저녁 장사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 아닐까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스시집도 보이고요. 아, 튀김도 보이고. 튀김 해산물. 시장이 엄청 크네. 사태 장인들도 가게로 나왔습니다. 와, 대박. 아까 왔었던 둘이 여기인데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랩 오토바이 기사님들 보이시죠? 저도 이제 그랩 기사님 불렀고, 카르타가 침수 침몰한다고 하는데 여행하면서는 사실 그게 피부로와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 수도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이고. 그래, 기사님도 휴식소구나. 굿, 굿, 빠구, 사파카바르. 파이크, 파이크. 와, 코리아. 다들 피곤하셔. Have a nice day. 엄청나다. Let's go. 야, 저 집은 진짜 엄청 좋아 보인다.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큰 건물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오케이, 드리마카시. 도시 빌딩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카르타에 화려하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화려하다. 어느 나라 수도를 가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이 자카르타 여행기로 인도네시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여행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사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드리마카시.